마켓컬리 전략팀. 마켓컬리에서 전략할 수 있는 상품과 추천하고 싶은 상품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68,280원이 결제 금액에 1만 원을 할인받아서 56,986원에 주문했어요. 장본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쿠폰 기한이 있어서 주문했는데요. 할인 쿠폰으로 필요 없는 지출을 하지 않는 편이나 식대는 수시로 지출되고 냉장고에 먹을 음식 재료가 있으면 배달의 유혹을 한번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대신 꼭 필요한 것인지, 평은 좋은지, 가격이 저렴한지 세 번은 생각하고 주문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마켓컬리에 있는 상품이 타 사이트에 판매됐는지 비교 검색도 하고 장바구니에 담은 상품이 타 사이트에 비해 비싸다면 장바구니에서 삭제합니다. 주로 쿠팡 로켓 프레쉬와 비교해요. 900원에 판매하는 무농약 콩나물이에요. 콩나물국, 나물무침, 삼겹살에 굴소스랑 볶아서 먹어도 맛있어요. 키친타월 안쓴지두 달이 되었어요. 없으니 물티슈처럼 안 써지긴 하더라고요. 지금처럼 사용한다면 1년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겹이라 세균만큼 빳빳하지는 않지만 향이 없고 먼지 날림도 없어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 추천해요. 대패 삼겹살을 구입했어요. 후기에 잡내가 난다는 평이 있어서 고민하다가 평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서 한번 구입해 보았는데요. 개인마다 입맛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괜찮더라고요. 수입산이긴 하지만 잡내가 심하지 않았고 양도 1kg로 많아서 요리에 다양하게 넉넉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굴소스, 다진 마늘, 올리고당을 넣고 콩나물을 넣어 볶아 먹으면 맛있어요. 간편하게 에어프라이기에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더우담 돈가스는 아이들 비상용 반찬으로 간편해서 추천해요. 수제로 기름에 튀기는 것이 더 맛있기는 하지만 국내산이고 적당히 도톰하고 먹을만했어요. 노르웨이 고등어는 아이들이 좋아해서 잘 구입하는 상품이에요. 1인에 한 마리씩 아이들이 밥한끼 반찬으로 너무 좋아요. 가시도 많지 않고 비리지 않고 간도 적당해서 맛있어요. 중국집 짜장면 배달을 대신에 이연복 짜장을 구입했어요. 면발도 쫄깃하고 소스 양도 넉넉하고 고기도 비리지 않고 직접 가서 먹는 것 같은 비주얼이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짜장 밀키트예요. 성인 2인분으로 양이 넉넉하고 1인분은 미취학 아이 3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냉동 오징어는 요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비상용으로 두기 괜찮더라고요. 200g으로 가격은 보통이고 양은 성인 2인이 덮밥 해먹을 정도의 양이에요. 오징어를 조금 넣어 부침개도 만들어 보았어요. 훈제오리는 큰 용량이 더 저렴하기는 하지만 양이 남을 때는 보관이 어렵더라고요. 유통기한이 길지만 남은 오리고기는 개봉 후 왠지 빨리 먹어야 할것 같고 냉동 보관은 맛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한 팩에 1인분 양이고 큰 용량으로 2인분 먹는 것보다 알맞은 용량으로 저렴하게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삼내 클래식 우유 식빵이에요. 요즘 빵값도 많이 비싸져서 빵 쇼핑 안한 지도 오래되었어요. 식빵을 활용해 프렌치 토스트, 러스크 등을 만들어 먹어요. 등원하기 전밥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위해 아침에 프렌치 토스트를 만들어 주었어요. 저도 빵과 커피로 아침을 간단하게 해결했네요. 마켓컬리 국내산 삼겹살은 가격도 착하고 맛있어서 자주 구입해요. 여러 번 구입했지만 잡내가 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주 가끔 비계가 많은 부분이 오기는 했지만 늘 맛있게 저렴하게 배부르게 잘 먹고 있는 단골 메뉴랍니다.
한 팩에 600g으로 한 근이 들어있고, 김치찌개 삼겹살 볶음, 콩나물 삼겹 볶음으로 만들어 먹기도 해요. 마트에서 두 개 세트 묶어서 판매되는 것과 개당 가격이 비슷해서 마켓컬리 주문 시 한 번씩 구입하는 우유예요. 아이들 등원 전 시리얼에 타주거나 제티를 타서 초코 우유를 만들어줘요. 국내산 일상 미소 등심 소고기를 추천해요. 비싼 소고기는 잘 못 사 먹지만 마켓컬리 등심은 소고기 구워 먹고 싶을 때 부담 없이 구입해요. 마지막으로 미트클레버 떡갈비를 추천해요. 기대 이상으로 맛이 괜찮았고 적당한 육즙에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되니 간편해서 좋아요. 주로 바쁜 아침 아이들의 반찬으로 주고 있어요. 가격은 상시 변동이 있으며 지극히 개인적인 평으로 참고만 해주세요.